Hello, class.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같이 What day is it? 4차 시 70쪽에서 71쪽까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배운 표현들을 활용해서 주간 계획표 만들기 활동과 그리고 여러 나라의 기념을 알아보기 활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70쪽 위를 한번 볼까요? Activity, 주간 계획표 만들기 활동이 있어요. 자, 이 활동을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활동은 이렇게 교과서의 빈칸에 나의 활동 란에다가 이렇게 컴퓨터, 요리, 배드민턴, 댄스, 영어, 그리고 장구, 로봇 이런 것들을 써주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예시로 써놓았는데 여러분은 이 순서와 다르게 쓰고 싶은 데다가 쓰면 되겠죠? 그럼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기 여러분이 원하는 칸에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합니다. 자, 다 적어 보았나요? 원래는 이제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What day is it? 이렇게 물으면 친구가 한 요일을 골라가지고 It's Tuesday. I have computer class. 그러니까 여기 자기가 적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거기 받아 적는 이런 활동이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집에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이것을 읽는 것을 연습해 보는 것으로 대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을 따라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What day is it? It's Sunday. I have computer class. 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읽어볼 건데요.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What day is it? It's Monday. I have cooking class.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지금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다가 각각 이렇게 써 놓았죠? 자, 그러니까 요거를 한 번씩 읽어 보도록 하세요. 연습 삼아서 선생님처럼 What day is it? 하고 It's 무슨 무슨 요일, 그리고 I have 무슨 무슨 class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면 이거를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열심히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우리 70쪽 밑에 있는 Hello Words 관련된 영상을 한번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과서 밑에 지금 보면 이 각각의 날이 어느 나라의 기념일인지 쓰는 것이 있죠. 이것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런데 사실 오늘 그 영상을 선생님이 미리 한번 보니까 굉장히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안녕, 빌리야.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안녕, 진아야. 내일이 엄마 생신이라서 어떤 선물을 드릴까 생각하고 있었어. 아, 그렇구나. 정성이 담긴 선물이라면 다 좋아하실 거야. 편지를 써드리는 건 어때? 그거 좋은데? 평소에 하지 못했던 감사의 말을 편지에 써야겠어. 좋은 생각이야. 근데 어떤 나라에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는 어머니 날이 있대. 우리 한번 알아보자. What day is it today? It's Sunday. It's Mother's Day. 일본에도 어머니 날이 있구나. 미국에도 어머니 날이 있어. 정말? 응, 일본뿐 아니라 미국, 독일, 브라질, 터키 등 여러 나라에서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 날로 기념하고 있어. 그렇구나. 기념일을 날짜가 아니라 몇월 몇째 주 무슨 요일 이렇게 정하는구나. 응, 맞아. 그럼 우리 다른 나라의 요일별 기념일을 더 알아볼까? 좋아. What day is it today? It's Monday. It's the Queen's birthday. 여왕의 탄생일? 뉴질랜드에도 여왕이 있어? 아니, 뉴질랜드가 아니고 영국 여왕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거야. 뉴질랜드와 호주,
캐나다 등은 모두 영어를 공통어로 사용하고 영국식 제도와 관습을 가지고 있거든. 그럼 그 나라들은 모두 같은 날에 여왕의 탄생일을 기념하겠네? 그렇진 않아. 영국에서는 6월의 토요일 중 하루를 지정해서 기념하지만 뉴질랜드는 6월 첫째 월요일에, 호주는 6월 둘째 월요일에, 캐나다는 5월 24일에 기념한다고 해. 그렇구나. 빌리, 그럼 미국에는 어떤 기념일이 있니?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념일은 바로 이날이야. What day is it today? It's Thursday. It's Thanksgiving Day. 아, 추수감사절.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한 날이지? 맞아. 추수감사절은 전통적인 북아메리카의 기념일이야.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목요일에, 캐나다에서는 10월 둘째 월요일에 기념하고 있어. 그렇구나. 우리나라는 추석에 송편을 먹는데 추수감사절에 먹는 특별한 음식이 있니? 물론 있지. 우린 추수감사절에 구운 칠면조 요리를 먹어. 칠면조 요리? 우와, 나도 먹고 싶다. 그럼 이번 추수감사절 파티에 진아 널 초대해 줄게. 정말? 빌리, 너희 집 달력 어디에 있니? 그건 왜? 달력을 빨리 넘겨서 11월 달이 되게 하려고. 뭐라고? 자, 잘 들어보았나요? 그럼 그럼 선생님과 같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어머니 날이 있는 나라는 일본이었고, 자, 이거 6월 첫째 월요일을 여왕의 탄생일로 하는 나라는 어디였나요? 자, 정답은 뉴질랜드였어요. 자, 지금 이렇게 여왕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나라가 여러 가지가 나왔거든요. 뉴질랜드, 영국, 호주, 캐나다 이렇게 여러 나라가 나왔어요. 근데 이 각각의 나라는 모두 똑같은 날에 여왕의 탄생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날에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잘 들어보았다면? 그래서 그 중에서 6월 첫째 월요일을 여왕의 탄생일로 하는 것은 뉴질랜드였습니다. 자,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이거는 쉽게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이 있는 나라는 어디였나요? 그렇죠, 미국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71쪽으로 넘어가서요, 리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부터 한번 풀어볼 텐데요. 대화를 듣고 그림과 어울리면 동그라미, 어울리지 않으면 X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소리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1. What day is it? It's Friday. We have computer class. 2. What day is it? It's Thursday. We have dance class. 3. What day is it today? It's Tuesday. We have robot class. That's great. 자, 그럼 하나씩 다시 들으면서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들었어야 하는 거는 무슨 요일인지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들어봤어야 되겠죠? What day is it? It's Friday. We have computer class. 자, 여러분, Friday, computer class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금 수요일에 해당하는 Wednesday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네요. 두 번째, What day is it? It's Thursday. We have dance class. 자, 두 번째는 Thursday 그리고 dance class라는 것이 나왔어요. 목요일은 Thursday가 맞죠? 그리고 dance class니까 정답 5가 되겠습니다. What day is it today? It's Tuesday. We have robot class. That's great. 자, 잘 들어봤다면 Tuesday 화요일 맞죠? 그리고 로봇 클래스라고 했는데요. 자, 그림에는 배드민턴이기 때문에 정답은 X가 되겠네요. 자, B 문제는요, 그림에 알맞은 요일을 골랐은 후 친구와 대화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 그림에 보면 목요일, 수요일, 월요일 그리고 각각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나와져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여기 적혀있는 요일에 알맞은 것을 위에 보기에서 골라서 여기 밑에 써보는 겁니다. 그럼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기다가 예쁜 글씨로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자, 다 써보았나요? 그러면 정답을 확인해 볼 건데요. 이렇게 목요일은 Thursday 읽어보세요. Thursday. 그리고 수요일은 영어로 그렇죠. Wednesday. 자, 그리고 월요일은 영어로 Monday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친구와 대화해본 대신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런 방식으로 말해볼 거예요. 자, 이 친구가 물어보는 거죠. What day is it today?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It's Thursday. 그리고 I have cooking class. 혹은 we have cooking class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What day is it today? 이렇게 물어볼 테니까 이거를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하세요. What day is it today? 자, 잘 대답해 보았나요? 자, 그럼 2번. 2번도 역시 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수업이 있어요. 라고 대답해 봅니다. What day is it today? 자, 우리 친구들은 잘해냈을 거라 믿어요. 자, 3번 선생님 같이 해볼게요. What day is it today? 자, 잘 대답해 보았나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 문제는요. 자, 선생님이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글자를 써넣어 낱말을 완성해 보는 거예요. 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고 어떤 알파벳이 여기 맨 뒤에 오는 것이 적합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Cap Box Map Six 자, 그러면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Cap Cap 이런 소리가 났죠? 그러니까 P. 자, 그리고 얘는 B, O까지 하면 빡인데 필요한 소리는 box, goods 이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map, map 소리 들렸죠? 그리고 얘도 역시 이까지 하면 C인데 six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 글자로 goods 이런 소리를 표현하려면 요것이 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과 같이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다 이렇게 해결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단원에서 배운 것들을 다음 시간에는 스토리 타임을 통해서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해놓아야 하는 그런 활동들 다 해놓고 그리고 대답하는 거 이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연습을 충분히 해보았다면 선생님이 학교에서 묻는 질문에 답을 여러분이 해서 선생님에게 별도장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 See you next time. Bye bye.